2015년부터 오른 담뱃값 때문에 애연가이신 우리 서장님도 금연을 선언했어요. 오, 많으시죠? 지금 금연하시는 분. 금연 선언하셨죠? 저는 있는 것만 다 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중국에 제 아는 친구 집에 갔다 왔었는데 네. 금연을 이제 있는 것만 다 피고 끊겠다. 네. 방 하나가 담배. 부러워서. 그렇게 2주쯤 지나고 금연 선언하신 지 2주쯤 지나고 날씨가 매우 추웠던 사건의 그날 사장님이 평소보다 20분가량 늦게 출근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장님을 보고 저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려다가 다른 말을 사장님께 건넸어요. 사장님 오늘 날씨 추워서 그랬나 봐요. 내복 입고 오셨네요. 사장님께서는 기분이 좋으신지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내복 입고 왔지. 오면서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 놓고 와서 좀 늦었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사장님 근데 내복만 입고 오셨는데요? 셀프 주유소 그러고 셀프 주유소까지 갔다 왔어. 야 멋지다. 저 내복 입고 오셨네요. 근데 내복만 입고 오셨네. 나 셀프 주유소에 기름 놓고 왔어. 날씨가 많이 춥네. 사장님은 바지를 입지 않고 내복만 입고 오셨어요. 상의 점퍼가 길어서 민망한 부위는 가려졌지만 사장님은 곧바로 퇴근을 하셨고 충격이 크셨는지 다음날부터 다시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다. 권호혁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근 때문에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 땡땡빌딩 정문으로 가주세요. 대화에 취미가 없어 보이는 기사 아저씨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시니컬하게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소심한 전속으로. 그래 뭐 기사님이 아는 방향이겠지. 다음 신호에서 뭐 좌회전 하시겠지. 하며 가는데 다음 신호는 또 직진하는 거예요. 저는 아저씨 라고 하자 기사님은 깜짝 놀라며 누구예요? 언제 탔어? 언제 탄 거야? 아저씨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당황당해하는데 저도 당황해서 네, 저 손님이죠 전 땡땡빌딩 정문 가달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하자 아저씨가 죄송해요 제가 좀 정신이 없어요 나 깜짝 놀라 누구냐 저희는 웃으며 그냥 넘어갔어요. 아저씨는 앞신호에서 유턴해서 회사 정문을 내려주셨고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참을 걷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도 돈 내는 걸 깜빡하고 아저씨도 돈 받는 걸 깜빡하고 13,000원을 안 받고 가셨어요. 본의 아니게 죄송하고요. 아무래도 기사님은 택시 일이 적성에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건망증이 심한 분들이네요. 자, 이백산 씨의 사연입니다. 이백살이요? 이백산 씨. 아, 이백산 씨. 백산 씨. 오늘 이백살이라고 그러네. 이백산.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28살 졸업을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 이백산이라고 합니다. 타 지역의 대학교를 다녔던 저는 4년의 마지막 시험을 치고 대구로 왔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낸 형들과의 술 약속으로 대학로 번화가에서 1차, 2차, 3차를 마지막 대학 생활이라는 생각에 빠르게 술을 비웠습니다. 술도 얼큰하게 올라온 상태였죠. 문제는 그 다음 일어났어요. 형들과 술도 깰 겸 전 길거리에 파는 꼬치를 먹으러 갔습니다. 맛있지. 왕꼬치를 먹는데 사람이 많아서 서서 기다리며 꼬치가 있기만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꼬치를 받고 형들과 저 세 명이서 꼬치에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이 꼬치에 곱게 양념을 바르고 제 차례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 아저씨께서 고함을 지르셨어요. 그걸 씹어 먹으면 어쩌노? 주인 아저씨는 계속 노발대발 하시면 저희가 화를 내셨습니다. 그걸 왜 빨아먹노? 술에 취했던 저는 꼬치가 맛있는데 이빨에 낀다며 이빨에 낀 이물질을 빼면서 말했습니다. 맛있네. 쩝쩝쩝. 그런데 꼬치를 먹고 집으로 왔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 옷과 신발에 꼬치를 먹은 양념의 흔적이 가득했고 톡을 보니 왜 아저씨께서 화를 냈는지 알겠더라고요. 형들이 말하길 제가 먹은 건 양념붓이었던 겁니다. 양념 바르는 붓을 먹었어? 맛있네. 맛있네. 털이 낀 거야. 털이 자꾸 끼네. 양념붓을 먹었어. 아저씨가 그걸 왜 빨아먹노? 화내는 거죠. 저는 야 많이 먹었겠네. 와 끼라. 양념붓을.
많이 취했다. 그 붓을 양념장에 찍어서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일어나 보니 어쩐지 이에 아직까지 붓털이 껴 있더군요. 그 후로 저는 아직까지 대학가 주변에 술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주정은 애교겠죠? 모두 과도한 음주하지 마시고 절주하시길 바랍니다. 최하연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10살. 바야흐로 제가 10살. 10년이나 살았구나. 여름 즈음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삼촌은 저희 가족과 같이 살았는데요. 하루는 회사에서 아침에 회의 준비를 하던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그런데 흐느끼는 소리에 누군가. 누나! 막내니? 너 어디야? 왜 그래? 누나! 나 병원에 좀 데려와줘, 누나! 엄마는 바로 집으로 향했고 막내 삼촌을 확인했는데 삼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붉은 반점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는 거예요. 너 뭐야? 너 왜 이래? 왜 이래? 어디서 이랬어? 왜 이래? 몰라. 눈뜨인가 이래. 누나 나 어떡해. 진짜 많이 아픈 거면 어떡해. 두 분은 병원 응급실로 급히 향했고 삼촌은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등 모든 검사를 받았어요. 잠시 결과를 기다리는데 누나 내가 혹시 진짜 아픈 거면 엄마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지. 왜 그래 대체. 아무것도 아닐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던 중 드디어 막내 삼촌의 이름이 불렸고 두 분은 진료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안에는 심각한 얼굴의 의사가 있었어요. 예. 어서 오세요. 네. 결과 나왔나요?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의사의 말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서 어머니와 삼촌은 폭풍 오해를 했고 의사 선생님은 더욱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모기에 물리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물어놓은 거야. 두 분이 멍하게 있자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반점이 아니라 모기 자국입니다. 환자분이 야외에서 주무셨나요? 이렇게 많이 물릴 수가 없는 게. 알고 보니 막내 삼촌이 회식이 끝난 후 저희 집 앞 놀이터 벤치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삼촌은 그날 엄마한테 어마어마하게 맞으셨답니다. 얼마 전 동창 친구 여러 명과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저마다 오랜만에 만난 터라 서로의 외모 변화를 살피는데 여념이 없었죠. 야 이번에 내 친구 중에 가슴 수술하는 애가 있는데 완전 대박 깜놀 헐 몰라 하나도 표시 안 나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이쁜 거 있지. 야 이번에 머리 롤퍼머 했는데 어때? 너무 세지 않아? 다들 미용에 관한 수다와 정보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그중 엉덩이가 완전 절벽인 게 콤플렉스인 제이 모양이 있었어요. 항상 엉덩이가 불만인 제이 양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난 나중에 돈 모아서 꼭 엉덩이 수술할 거야. 엉덩이 수술 빵빵하게 해서. 그런 것도 있나 근데?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예예예. 예. 그럼요. 완전 오리궁뎅이로 다닐 거야. 내 엉덩이 너무 밋밋해서 너무 싫어! 라고 하며 제이 양은 실제로 엉덩이 수술 적금까지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적금이 지난달에 만기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침 생각이 나서 야, 너 엉덩이 빵빵하게 만들 적금 만기 됐다며? 그럼 드디어 엉 수술하는 거야? 아니 안 해. 뭐? 왜? 그렇게 엉덩이 수술한다고 노래 부르더니 왜 안 해? 그러게 엉덩이 밋밋해서 꼭 빵빵하게 만들 수술할 거라면 왜 생각이 변한 거니 너? 다들 궁금해서 물어보자 이어진 제이 양의 말. 아는 언니가 내가 하려는 엉덩이 수술을 했는데 엉덩이가 너무 커져갖고 똥 쌀 때 눌려서 똥이 짜부대서 나온대. 때 똥이 절편처럼 짜부가 돼갖고 나와갖고 이게 똥이 그렇게 나오니까 영 그렇잖아. 그래서 난 안 하려고. 똥구가 절편기가 됐네요. 똥이 절편처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수제비처럼요? 저 친구들은 웃겨서 너무하고 친구는 계속 상심해 있고 여러분 성형 부작용 정말 무섭습니다. 웬만하면 생긴 대로 삽시다. 저녁에 가족들과 TV를 보는데 야식이 땡기는 겁니다. 상의 끝에 치킨을 먹기로 했죠. 전화로 배달을 시키고 잠시 컴퓨터를 하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 무렵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룽, 룽, 룽. 자고 있던 강아지가 소리에 깜짝 놀라 현관으로 지지면서 달려갔고 전 왔구나 싶어 카드를 들고 나갔죠. 근데 아무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싶어서 TV를 보던 동생한테 물어봤죠. 야, 오토바이 소리 못 들었어? 그러자 동생이 시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방귀 낀 거야. 오, 대박이다. 바라봐라 바라봐. 야, 엄마가 바라봐라 바라봐. 야, 제주인데요, 제주예요. 대단한 방구네요. 어, 엄마 스타킹 한번 나가보시죠. 조대현 씨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 6시 강릉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터미널에 내렸는데 강릉 친구가 아버지 차를 몰고 마중을 나왔더군요. 썬팅이 지키되어 있는 검정색 고급 승용차. 한 차에 다 탈 수 없어서 일단 짐만 싣고 경찰로 근무 중인 영남이랑 저는 택시를 타고 따라가기로 했죠. 친구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 먼저 출발을 하고 우리 둘은 곧이어 도착한 택시에 오르며 말했어요. 야, 저 앞에 검은색 차 좀 쫓아가 주세요.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 가주세요. 그런데 기사님이 영남이를 쓱 보더니 경찰이시죠? 하시는 거예요. 맞다고 하니까 제가 사람만 봐도 대충 직업을 알아본다니까요. 택시만 12년째인데 내가 눈썰미가 아주 기가 막혀요. 내가 그런가 보다 했죠. 택시가 친구 차에 바짝 붙지 않고 자꾸 앞에 차를 한 대씩 끼워두거나 이리저리 차선 변경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전 걱정이 돼서 아 이러다 저차 놓치겠어요. 좀 바짝 붙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에이 미행 처음 하나 보네. 앞에 차가 좀 있어야지 안 걸려요. 근데 바짝 붙이면 다 눈챈다고. 예? 아이 보니까 형사님 같은데 내가 여기서 택시 좀 오래 해서 길이 빠삭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사님은 제가 범죄자 미행을 하는 걸 오해를 하신 거예요. 아우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만. 아주 신나 죽겠네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현란한 운전 솜씨로 미행을 하셨죠. 근데 사거리에 막 들어섰을 때 어? 어디 갔지? 놓쳤어. 여기서 우시는데 어디 갔지? 야 이놈도 아주 보통 놈들이 아니구만 이거. 야 큰일 났네 이거.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놓쳤어 어디쯤이야? 기사님 이거 땡땡 교차로 해서 안목 방면이라는데요. 우린 이제 걸렸으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이놈들은 얼마 못 갔구만. 이더니 미행하는 팀이 또 있나 봐요. 야 얼마나 큰 범죄자길래. 야 이거 큰 놈들이구만 이거. 아우 신났네 이거. 저희는 기사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 차를 쫓아 시리를 빠져나오는데 우리 위쪽으로 소방헬기가 한 대 지나갔어요. 미행에 한번 실패한 기사님은 앞차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소리만 들으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 헬기도 작전 투입됐어요. 누가 봐도 119 소방헬기인데. 하지만 신나하시는 기사님을 실망드릴 게 없어서 비밀입니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 비밀 작전이구나. 어느덧 친구 차가 예약해둔 민박집으로 들어서자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급히 택시를 세우더니 여기서 더 가면 눈치챌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하는 수 없이 기사님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마치 미행하듯이 몸을 숨기면서 천천히 친구들이 있는 민박집까지 가야 했어요. 기사님 덕분에 즐거운 추억이 생겼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랬어요?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지방으로 친구 결혼식에 가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출발 전에 현금을 찾는다는 걸 깜빡해서 휴게소에서 현금을 찾으려고 한쪽에 설치된 ATM기 앞으로 갔죠. ATM기는 공중전화 부스처럼 생긴 곳에 하나뿐이었는데 제 앞으로 두 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잠시 후 제 앞에 있던 아주머니가 ATM기로 들어갔고 그 사이 제 뒤로 아저씨 한 분이 줄을 섰죠. 기린다. 아주머니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아, 돈 뽑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아, 정말. 그러면서 혼자 중얼중얼 걸었죠. 그렇게 10분쯤 흘렀고. 왜 이렇게 오래 찾아? 드디어 ATM기 문이 열리더니 아주머니도 좀 미안했던지 대뜸 저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전 또 속으로 아, 그래도 오래 걸릴 거 아니까 얘는 있는 아주머니시구나 생각하고 서둘러 현금을 뽑기 위해 ATM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 좌절하고 말았어요. 한평 남짓 밀폐된 ATM기 안에 정말이지 웬 썩은 똥방귀 냄새가 썩은 똥방귀 냄새가 그때 제게 건넨 아주머니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전 입고 있던 외투로 급히 호흡기를 가린 채 급히 현금을 뽑았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대로 내가 나간다면 뒤에 있는 아저씨가 분명 나를 의심할 텐데 이 썩은 똥방이 냄새가 내가 그런 게 아니라면 아저씨는 믿어줄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이 냄새는 분명히 저 아저씨한테까지 갈 텐데. 짧은 시간 생각 끝에 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그 상황에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황급히 뛰어가며 저 멀리서 뒤돌아봤는데 째려보는 아저씨 눈빛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주신 1월 25일 거가대교 휴게소에서 똥방귀 싸질러 놓고 도망가신 50대 아주머니. 아주머니 정말 짱인 듯. 자, 이현주 씨의 사연. 6살 오빠와 4살 여동생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기도 하지만 사이좋은 남매예요. 그날은 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딸이 어린이집에서 읽은 책을 가져오며 엄마, 엄마 이거 읽어줘 하더군요. 책이 4살 수준이고 이제 한글을 뗀 지 몇 개월 안 된 오빠가 읽기에 괜찮을 것 같아 아들에게 부탁했어요. 지원아, 지하 책 좀 읽어줘. 자상한 오빠는 저에게 달려와 책을 받아들고 동생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책 제목은 따라가면 안 돼였어요. 오빠는 책 표지에 있는 제목과 그림을 보여주면서 보면서 유치원에서 배웠던 생각을 하며 동생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나쁜 사람 따라가면 안 되지? 어? 나쁜 사람이 과자 사준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되지? 어? 나쁜 사람이 사탕 사준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되지? 그냥 읽어. 재밌다 이거. 네 살짜리 이거. 따라갈 테니까 그냥 읽어. 저희 엄마는 슈퍼를 하시는데요. 얼마 전 주말 엄마가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슈퍼에서 손님을 받았는데 첫 손님이 오셨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로 보이는 아이와 손을 잡고 들어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들더니 이 하드 얼마예요? 네, 그거 500원인데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거 참... 우리 손자가 지금 그 하드를 꼭 먹어야겠다는데요. 내가 그 450원 밖에 없거든요. 그쪽이 한 입 베어 먹고 주면 안 될까요? 좀 당황했지만 황당하고 당황했지만 왠지 공평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할아버지가 측은해서 굳이 한 입을 베어 먹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간 후 갑자기 다른 할아버지들이 죄다 손주들 손을 붙잡고 몰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이 슈퍼에서 450원 내면 500원짜리 하드를 한 입 베어 먹고 준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나도 좀 줘요. 나도 줘 하며 순식간에 슈퍼는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슈퍼 옆 경로당 할아버지들이 갯돈 9,550원씩 내고 전부 450원을 거슬러 받은 거였어요. 그래 모두들 450원만 달랑 가지고 계시던 상황이었던 거죠. 저도 그거 그냥 팔았으면 될걸. 왠지 아까운 마음도 들고 그래야 공평할 것 같아서 자, 기다리세요. 제가 한 입씩 물... 나 물을 그어 드릴게요. 하며 그 많은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미련하게 한 입 다 베어먹는 바람에 지금도 잇몸이 시려요.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겠어요.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저희 반은 예린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가끔 주말에 한 번씩 제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네. 전 평소 주말에 언니와 엄마와 고스톱을 즐겨 치는데 그날도 고스톱을 치고 있을 때 예린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린아, 선생님 궁금해서 전화했어? 라며 통화하는데 그 순간 고스톱 치던 언니가 패를 들고 뭐 먹지?
나는 혼잣말이 수학이 너머로 들렸나 봐요. 아이가 해맑게 어? 선생님 지금 밥 먹으려고요? 대답하려는 타이밍에 순간 옆에서 엄마가 고! 를 외쳤는데 왠지 들렸을 것 같아 쑥스럽더군요. 그래서 아이에게 고기 선생님 지금 고기 먹으려고 가족들이랑. 그런데 예린이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고기 안 먹는 거 다 알아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선생님 가족이 옆에서 하는 소리 다 들었단 말이에요. 먹을 게 하나도 없다면서. 그래서 똥 먹는다면서요. 우리 선생님이 똥을 먹어. 언니가 화투장을 들고 혼자 짓거린 말을 예린이가 다 들었나 봐요. 예린이는 제가 먹을 게 없어서 극단적으로 똥이나 퍼먹는 불쌍한 선생으로 보였던 거죠. 순간 옆에서 엄마랑 언니는 저를 더 불쌍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유 진짜 너무하네. 먹을 거 하나도 없어갖고 그냥 딱 그 똥 하나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네가 먹었냐? 아유 좀 빨리 아무거나 좀 먹어. 먹을 게 있어야 먹지. 그러고 있는데 언니가 포기한 듯 아우 안 되겠다. 난 비라도 먹어야겠다. 언니와 엄마의 대화에 예린이는 슬픈 목소리로 우리 선생님 어떡해. 먹을 게 없었어. 똥 먹고 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우와! 전 아이의 순수한 감정을 깨뜨리기 싫어서 예린아 선생님 괜찮아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불쌍하다고 엉엉 우는 아이를 겨우 달래주고는 다음날 출근을 하니까 예린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주더군요. 어? 예린아 이게 뭐야? 삼겹살 구워는 먹고 남은 건데 엄마가 우리 집 개 준다는 거를 제가 몰래 가져왔어요. 선생님 이거 먹어요. 전 당황했지만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고도 일단 받았어요. 아, 예린이 집 개밥 뺏어 먹어서 선생님이 그 개한테 너무 미안하네. 어쩌지? 그러자 아이가 하는 말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 개도 이해시켰어요.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똥 먹으려고 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눠 먹자고 하니까 개도 알았다고 꼬리를 흔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웃겼지만 아이 생각이 너무 예쁘고 기특해서 뭐라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직도 저는 가끔씩 예린이에게 개밥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박미훈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 부산행 기차 안에서. KTX가 생기기 전 서울 부산 장거리 커플이었던 저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남친을 만나러 부산에 갔어요. 주말 좌석은 예약을 미리 해야 하는데 만나는 게 불규칙해서 예약하기가 쉽지 않아 거의 무궁화호 입석으로 갔습니다. 부산까지 새마을호는 4시간 30분, 무궁화호는 5시간 30분. 그것도 힐 신고 내내 서서 정말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다 1번 칸 앞에 장애인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자리는 거의 예약이 안 돼 있어서 그 뒤로 종종 이용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장애인석 자리에 앉아 가는데 휠체어를 탄 아저씨가 저를 툭툭 치시더라고요. 자리 주인이었죠. 전 얼른 일어나면서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아저씨는 힘겹게 휠체어에서 의자로 옮겨 앉으시더니 아저씨 어디까지가? 부산이요. 그러자 아저씨는 저를 보며 빈 휠체어를 툭툭 치시며 앉아 여기. 이러시는 거예요. 5시간 이상을 서서 간다는 생각에 바로 앉았죠. 그때 아저씨가 담요를 무릎 위에 덮어주시더라고요. 뭐 오해받지 말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한참을 졸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 눈을 떴는데 제 주위에 입석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젊은 처자가 안쓰럽다는 그런 눈빛을 보내며 음료나 과자를 건네주신 분도 계셨어요. 저는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일어나면 실망시키는 거 아니야. 일어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분위기라면 휠체어를 밀고 가야 되나. 에이 모르겠다. 급한 나머지 벌떡 일어났어요. 오!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듯 길이 쫙 열리고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일어났어. 전 그렇게 다시 걷는 기적을 보여준 뒤 다신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남은 3시간을 다른 칸에 서서 가야 했답니다.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네, 깜짝 놀랐겠네요. 2002년 월드컵 때 사연입니다. 2차전 미국전 광화문 거리 응원을 나가기로 했어요. 동네 시장에서 2,000원짜리 짝퉁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까지 하고 낮부터 나가 땡볕에서 경기를 기다렸어요. 광화문은 온통 축제 분위기. 경기 직전 폭우가 쏟아졌지만 그 분위기를 잠재울 수 없었죠. 광화문 종로는 광란의 도가니. 밤새 이술집 저술집 다니며 강강술래를 하다가 첫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씻어야겠다는 생각에 옷을 벗어 던지며 욕실에 들어갔죠. 그런데 샤워를 하다 보니 제가 웃도리를 입은 채로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취했구나 싶어서 다시 웃도리를 벗으려는데 도저히 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예 잡히지도 않았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제 몸이었어요. 그날 장대비를 쫄딱 맞은 바람에 짝퉁 2,000원 티에서 물이 빠져서 제 몸에 티셔츠 모양 그대로 빨간 염색이 돼 있었어요. 소매 부분은 팔꿈치까지 물들어 있었어요. 허탈한 마음에 페이스 페인팅이나 제대로 지우자며 세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마에 태극 문양과 코 밑에 흰 수염을 지우려는데 세수를 아무래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페이스 페인팅 한 부분만 빼고 얼굴 전체가 벌겋게 태닝이 돼 있던 거였어요. 태닝이 됐다 얼마나. 저는 욕실 거울 앞에서 흰 수염을 기른 홍익인간을 바라보며 얼굴이 빨거니까 영혼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아니, 아기 곰푸 아니야? 아기 곰푸. 네. 위에만 빨간색 티 입었으면. 몸뚱이엔 빨간 티셔츠 자국이 물들어 있고요. 다음날 출근 전에 피부과를 찾아갔어요. 진료실에 마스크를 벗자 의사선생님이 팡 터지셨어요. 저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살이 탄 부분을 빨리 회복시키는 치료가 있을까요? 의사선생님은 사뭇 진지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페인팅 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가린 채 인공적인 열을 가하여 톤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였어요.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길로 바로 화방에 들러 미술 시간에 쓰는 팔도시를 구입하고 당분간 저는 그 더운 여름날을 마스크와 팔도시를 한 채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3차전인 포르투갈전 전날 친구에게서 또 거리 응원을 나가자는 연락이 왔지만 난 갑자기 축구가 싫어졌다며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가족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여친과 밥해 먹으려고 밥만 해 먹을 건데 뭐 꼭 그 집을 비운 틈을 타야 되는 거야 꼭? 아, 둘이 밥해 먹는 재미가 있죠. 여자친구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담으며 치킨 코너로 갔어요. 찬찬히 살펴보던 중에 옆에 연세가 조금 있으신 아주머니 두 분이 설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거 치킨 맞다. 에이, 이 우리가 가이. 이 이거 치킨 맞다 이 가이 간 진짜. 아우, 우리가 맞다 가이. 니는 도대체 왜 이걸 우리가 가는데? 그러자 우리라고 주장하는 아주머니가 당당하게 이 봐라 이 우리라고 적혀 있다 이거. 어? 맞네. 우리네. 하더니 두 분은 치킨을 찾으시러 떠나셨어요. 저와 여자친구는 궁금했어요. 아니, 야 분명 여기 치킨 코너인데 우리 앞에 있는 건 분명 치킨인데 왜 오리라고 그러는 거지? 서로 마주보면서 이유를 알아보렸어요. 치킨 가격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후라이드 오리지널. 이거 오리 맞나요? 오리. 오리지. 날. 오, 오리가 나는 모양이네. 날오리죠, 날오리. 예. 생오리. 오리지 날. 오리지 날. 지가 이제 한자로 지자 이거. 이거로. 오리의 날개 뭐 이건가? 이거 오리지 뭐 날거로. 이거 오리네, 오리.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서 아주 기운이 없으십니다. 시골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뵐 때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올해를 넘기기가 힘들 것 같다. 아이고, 얘들아, 아이고. 그럼 옆에서 할아버지가 추임새를 씁니다. 나는... 아이고,
버는 버틸 힘이 없어. 알몸 갈 때 같이 가야지. 같이 가. 저희는 두 분의 저 말씀을 매년 15년째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저러시다가 고손자까지 보실 것 같으신데 아무튼 이렇게 모든 말투 행동에 기운이 없으신 두 분이신데 딱 한 번 생전 처음으로 남다른 두 분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높은 언성으로 다투는 두 분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이 할머니 진짜 안 되겠구먼. 아니 내가 뭘 옆집 김할배한테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냐고? 내가 뭘 내가 똑똑히 들었어. 어, 나 자, 참냐, 자, 자. 저렇게나 큰 소리로 격한 말투를 쓰는 두 분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부모님도 깜짝 놀라 말렸지만 흥분은 가라앉질 않았어요. 내가 다 들었어. 어, 김할배 지나갈 때 그랬잖아. 어,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냐고? 도대체 할머니가 뭐라 그랬길래 할아버지 저렇게 흥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길래? 그 정체는 단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는 김명감한테 한 말고 다시 해봐. 다시 해보라고. 다시 해봐. 할머니는 딱 한마디 했어요. 오빠? 할머니 한마디는 오빠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에 질투가 나신 할머니는 김할배가 왜 네 오빠의 개뿔지자고? 아니 나보다 나이가 두 살 많으니까 오빠지. 하지마 부르지 마. 하지마 부르지 말라고.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흥분한 두 분의 모습은 처음이었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질투가 심한지 몰랐어요. 그 뒤로 할머니는 가끔 할아버지 비위를 맞추려고 일부러 오빠라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엄청 행복하게 하세요. 제목은 니마 그 말을 하지 마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열혈 피아노 쌤입니다. 제 남편은 미국인인데요. 하루는 남편이 휴가라 학원에 놀러 왔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제 남편을 보고는 Hi, how are you? How's the weather? 이러면 자기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영어를 자랑스럽게 선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신기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 열심히 답변해 줬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남편에게 이름을 물었고 남편은 My name is Aaron. 대답해주며 그 아이들의 영어 선생님 이름을 물어봤죠. What's your English teacher's name? 남편의 질문에 아이들은 생각이 빠진 듯 했는데 한 아이가 아주 해맑게 대답했어요. One, I mean... My teacher's name is Wanamin. 주위에서 원어민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 하는 걸 듣고 어, 원어민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 아, my teacher name is Wanamin. 아, 영어 선생님 성함이 원어민인 줄 알았나 봐요. 그 대답에 영문을 모르는 남편과 아이들은 멍하니 저를 보더라고요. 역시 아이는 아이인가 봐요. 귀엽다. 아, 김윤경 씨, 어느 날 며칠 동안 가족여행을 다녀와서 집에 들어오니 집이 어지러져 있는 거예요. 도둑이 든 거였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 훔쳐갈 만한 게 없어서인지 집만 어질러져 있고 하나도 훔쳐간 게 없더라고요. 전 신랑한테 도둑도 불쌍하지. 하필 우리 집에 와서 빈손으로 돌아갔네. 우쭈쭈쭈쭈 라고 말했죠. 그런데 신랑이 한숨을 쉬며 베란다에 나가는 거예요. 한참이나 베란다에 서서 안 나오는 신랑에게 가보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당신 왜 울어? 설마 빈손으로 간 도둑이 불쌍해서 왜 울어? 하고 농담을 하니 그 얘기를 듣고 신랑이 바로 통곡을 하면서 내 비상금만 훔쳐갔어. 내 비상금만.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데 내 비상금만. 알고 보니 신랑이 1년 동안 번 60만 원을 사각 팬티에 넣고 고이고이 사서 제가 모르는 장소에 넣어놨는데 그걸 도둑놈이 어찌 찾아간 거예요. 도둑도 남자라 어디 비상금이 있었는지 알았나 봐요. 안 됐다. 석영은 씨의 사연입니다. 저희 언니는 올해 36살인 골드미스예요. 작년 말 선을 보고 선본 아저씨를 몇 번 만났더랬죠. 대기업에 다니고 객관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대였어요. 진행 상황이 궁금한 엄마가 언니에게 어떠냐고 물었죠. 선본 그 사람은 어떻더노? 아닌 것 같다. 사람 좋은데.
가면 됐지 뭐. 근데 그 사람이랑은 뽀뽀 못할 것 같다. 그러자 우리 엄마가 하는 말. 다슬아야, 결혼하면 뽀뽀 안 한다. 뽀뽀 안 하고 저와 언니가 태어났나 봐요. 다행히 언니는 뽀뽀할 수 있는 아저씨를 만나 알콩달콩 사랑을 키우고 있는데 한참 결혼 생각이 들떠 있을 언니에게 컬트가 좀 말해주세요. 결혼하면 뽀뽀 안 한다. 우리 엄마가 아 어머님이 아주 결혼하면 뽀뽀 안 한다. 뽀뽀 안 하고도 가능하죠. 결혼하셨죠 두 분? 뽀뽀 안 합니까 결혼하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성환 씨입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중이었어요. 뒷자리에 자리가 비어서 앉았습니다. 밖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버스 안에는 히터가 빵빵하게 틀어져 있었고 따뜻해서 그런지 옆자리에 4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는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집으로 가는 도중 꽤 높은 방지턱을 지나면서 버스가 흔들렸고 그때 옆에 자고 계신 아주머니가 잠에서 깜짝 깨셨어요. 아주머님 잠에서 깨더니 저를 빤히 보면서 아니 학생! 학생이 왜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 하셨습니다. 아무도 자다 깨서 버스 안이 본인의 집안이라고 착각하신 것 같았어요. 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학생! 아니 아무리 추워도 그렇지 아무 집이나 들어오면 어떡해! 여보! 학생 집 밖으로 내보내요! 라고 말하시면서 눈은 계속 저를 보고 손은 옆 사람 어깨를 흔드는 거였어요. 반응이 없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돌렸고 옆자리 버스 승객이 놀라서 아주머니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얼굴이 뻘개지시더니 급히 버스에서 내리셨어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시선이 여보라는 호칭을 들은 옆 승객에게 향했습니다. 그분은 6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상황을 보아니 할아버지께서 그 버스에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다가 아주머니가 어깨를 흔드시길래 놀래서 잠에서 깼어요. 할아버지께서 놀라서 깼는데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자네들 무슨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사람이 아니네. 뭐 어떤 사람이야? 나도 피해자야. 하시더니 황급히 버스에서 내리셨어요. 아주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이 많이 놀라셨나 봐요. 해주셨습니다. 이미경 씨의 사연이에요. 이미경. 거기까지 읽었어요. 네. 철부지 고등학교 때예요. 친구 중에 시집 잘 가는 게 꿈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보통은 자기가 출세해서 좋은 신랑감 만나 결혼하는 게 꿈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될성부른 남자친구 하나 잘 키워 결혼까지 하자라는 주의였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다니지도 않던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 그중 한 명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남자애는 내 친구에게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티내도 남자는 반응이 없었고 친구는 대놓고 고백은 못하고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였어요.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야 이제 그만 다니자 너 고백도 못하잖아 했지만 그녀의 의지는 굳었고 그렇게 1년이 다 되도록 해바라기 하는 친구를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친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남자애한테 대신 말이라도 해주려고 그 남자애를 혼자 찾아갔어요. 그는 왠지 표정이 어두웠어요. 전 말을 꺼냈죠. 저기 있잖아. 걔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왜? 저기 있지 그게 말이야. 뭐 말을 해. 뭔데 이렇게 질질 끌어. 막상 친구를 대변해서 말해주려니까 떨리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내 친구가 너 좋댄다 하고 어렵사리 말을 꺼냈는데 아무 말 없던 그 애는 갑자기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아 진짜 다행이다 씨. 깜짝 놀랐잖아 네가 나 좋아하는 줄 알고 아씨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아씨 와와와와와와와 남자들은 웃고 여자들은 엉엉 막 이러고 있어 어떡해 자기 얘기 같은가 봐 제가 자기를 좋아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였을까요? 제가 그렇게 싫었던 걸까요? 전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그 둘은 제 고백으로 결혼까지 했답니다. 이야. 훈훈하다. 김선호 씨 여자분이네요.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어제 먹었던 족발이 잘못됐는지 오전 내도록 복통 일어나. 배에서 우르르 쾅쾅 난리도 아니더군요. 할 수 없이 조퇴를 하고 시외버스를 탔어요.
낮 시간대라 버스 안에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과 저밖에 없었고 버스 안에는 아주 고요했죠. 한참을 가고 있는데 배에서 또 한 번 난리가 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소리가 요란할 것 같아서 저 아저씨 노래 좀 틀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기사님은 매정하게 오디오 고장나셔 하면 운전만 계속하셨죠. 어쩔 수 없이 저는 기사님과 아주머니를 피해서 조금 멀리 자리를 옮겼는데 배에서 우르륵하고 전쟁통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머니께서 저를 자꾸 노려보시더니 저에게 야 배에서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났으면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이 거기 아줌마 전화 좀 받아요. 아까부터 뭐 계속 진동이 좀 울리는 것 같구만. 시끄러 죽겠네 그냥. 진동 방구가 나왔구나. 아니 방구가 아니고 배에서 부룩부룩거리는 소리가 이게 부룩부룩 소리는 이게 진동처럼 들렸던 거지. 제 배에서 나는 소리를 핸드폰 진동 소리로 들은 거죠. 그야 기사 아저씨께서 아 그러게 아 여기까지 들리네 그냥 빨리 받아요 운전방이 되니까. 나 참 소리가 얼마나 유리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저는 어색해하며 웃으면서 전화 받는 척도 연기를 했어요. 에러.